자, 이거 결투장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삼마법 결투장입니다. 연이, 멜키르, 키리엘 결투장. 네, 거기 한번 가보자. 무빙 2년차, 씨. 자, 이거 양악이에요, 양악. 양악인데, 자, 이게 3명이서 할 수, 가면 이길 수 있을지. 골드. 네. 자, 강탈 선수끼리 뺏겨요. 자, 이게 상태 이상이 일단 약점이네. 자기대가 아니라고 막 한다고? 당연하지. 야, 저기요, 용님. 아니, 뭐, 개 털리는데? 어, 저기요. 아니, 실명 뭐야? 자, 골드에서 이거 안 되나? 자, 그래도 골드인데. 펫을 파이크로 바꿀까? 자, 기절. 자. 자, 마법 3마리 결투장. 강자. 뭐, 어차피 얘는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괜찮아요. 그렇지. 감옥차. 와, 멜키르가 다 하네, 그냥. 아이고, 멜키르가 다 해. 자, 근데 아직 끝나자. 유성호를 일단 마무리 바로 가자. 그렇지. 야, 골드. 와, 자, 골드 3마법으로 쓸어버립니다. 좀 양악이네. 개꿀잼 양악. 뭐, 실시간이 전투가 아니니까. 파이크 사생 어때? 파이크 사생. 파이크 사생 괜찮겠는데? 이걸 이기네. 자, 볼게요, 또. 자, 골드. 요분 원래 티 어딥니까? 화생방님. 어우, 자, 어우, 자, 이게 어떻게 소로공한테 다 들어가지? 아, 이거 욕각이라고? 마삼에서 마 2라고요, 원래? 마스터가 골드 오면이네? 어, 지금 벌써 영상 제목이랑, 어? 어그로 벌써 다 생각 끝났어. 그러지. 그러지. 이야, 개쎄다. 자, 이게. 와, 너무 센데? 상대 에반 있는데? 반각도 없고, 우리는. 어? 이야, 이 세 마리 최강이네, 진짜. 어, 자, 자, 파이크가 못 막았는데, 키리는 또 막았죠. 이런 것들이 크다니까, 파이크가 좋다니까요. 세 명 중에 한 명은 안 걸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씩 뭐 좀 위기 맞이하면 그걸로 캐리하는 거지. 야, 당연하지, 이분 세지. 어우, 네. 아, 너무 양악이네. 개 양악이네. 어, 100명 있으면 다이아 못 가겠다. 어우, 네. 자, 유성호. 아니, 뭐, 게임이 끝나있네. 3대5였는데 바로 3대3 만들었네. 네, 바로 3대3이네요. 그렇지. 야, 죽추질이네. 자, 실험축까지. 어우, 어우, 뭐지? 아니, 마스터가 골드 오니까 한 판을 안 지네. 무빙을 흉내내라 어디 갔냐고요? 그거 지원 인원이 없어가지고 못합니다. 방송을 좀 더 키워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 더 빼면 안 되냐고? 개 쓸릴 것 같은데? 다른 거 또 뭐 덱 없나?
1인 결장. 자, 강탈. 아, 1인 결장 라이언으로 솔직히 해보고 싶은데, 라이언으로. 요즘 또 핫하니까. 야, 라이언 혼자서는 좀, 야, 그냥 뭐 다 쓸어버리네? 1인 결정 누구 따라 하는 거야? 1인 결정 내가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델론즈로? 모르나? 내가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델론즈 1대5 펜타킬 기억 안 나지? 자, 감전 반사. 자, 드디어 이제 위기. 자, 드디어 이제 위기를 맞이합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 어우, 자, 진호. 자, 드디어 이제 위기, 첫 번째 위기. 위기야, 위기에. 멜키르가 있네, 아직도. 아이고. 자, 이제 위기입니까? 상태 이상. 역시나 상태 이상으로 저는 이제 조금 지어도 그렇게 질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나. 목소리 얇아서. 자, 소생. 아, 카린이 도와주네, 오히려. 야, 이거를 멜키를 안 때리고 저희를 때리냐, 어떻게. 아, 상대를 응원하게 되네. 자, 근데, 에반이에요. 자, 근데 에반입니다. 아, 근데 멜키르네요. 네, 반사 매력도 있으니까. 도쳐내보. 마지막에 마무리한다고요? 뭐 되는 척 질이네. 자, 스킬 돌아왔습니다. 네, 약하긴 하네. 약해. 만렙이 아니에요, 멜키르는. 실명.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린이 뭐지? 아이고, 네, 린 뭐 반반인가? 한방이네. 야, 좀 위기를 맞이했지만 역시나 마스터는 마스터 아닙니까? 골드에서는 안 집니다. 이쯤 되면 불쌍하다고? 아, 이거 이렇게 분위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분위기 안 했는데. 진짜 1대5로 싸우는 게 진짜 재밌거든요. 1대5로. 아, 그때 옛날에 델론즈 1대5 진짜 레전드였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좋았죠. 야, 첸슬러 어떻게 한 방이야? 네? 자, 치름쇼. 자, 레그루스 에반 1대5 개 노잼인데? 벌써 노잼인데? 네, 좋아요. 아이고, 이것도. 근데 턴감도 많고. 야, 진짜 이득 최강이네. 역시 이 세 마리가 뭉치면은, 와, 이거 최강이네 그냥. 오, 테오 리메이크 기념 1대5 펜타킬 괜찮네. 오, 아이디어 지렸다. 누가 할래요? 누가 여기까지 떨굴래? 한 명 빨리 신청 맞습니다. 플레까지 티어 떨굴 사람 신청 맞는다. 자, 실험 중. 플레까지 누가 떨구겠냐, 근데. 저는 태우가 약해가지고, 제 거는. 어? 내가 떨궈준다고? 예? 다시면 태우 간다고요? 아, 직접 떨구라고? 아, 내 태우가 지금. 쓰레기라가지고 34라가지고 힘드네. 다 이기네. 와, 근데 진짜 다 이기네. 이게 뭐예요? 승률 3%인데 9% 됐네? 점수 너무 많이 떨궜네. 나 죽을지도 모름. 뭘 가져온다고요, 내일. 2년 동안 태워 34임. 아, 그런 거 얘기하지 마. 날카로운 손톱 이런 거. 그런 아이템을 왜 얘기하냐. 자, 실험쇼. 태우 한다고요?
그럼 왜 그러세요? 갑자기 왜 이렇게 적극적이야? 와, 근데 이제 최강인데? 와, 근데 요 세 마리만 있으니까 이제 최강이네. 안 진다. 와. 스페셜로 태우러 받는다고요? 아니, 스페셜로 태우러 받는다고 왜? 근데 태우도 리메이크하면 태우 한 마리 주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려나? 궤도 밑줄 팬텀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팬텀님 10개 너무 고맙습니다. 가기 전에 별풍선. 아이고 고맙습니다. 무슨 가기 전에 별풍선까지. 네 오늘 고맙습니다. 어 멜키르 위기. 야 이거 위기입니다. 이거 상대 대기 좋아요. 위기 뭐야 부활. 자 드디어 이제 위기가 와서 결승에 집중 좀 하세요. 44로도 괜찮은데. 어우 네 이게 위기 멜키르 죽었어요. 자 멜키르 죽는 처음입니다. 즉사. 야 상대 멜키르 어떻게 잡지? 죽초에다가 치명타면 이기는데. 강탈 아까 썼나 마비. 와 이거 야, 내일 왜 만들어요 헬퍼님? 내일 하지 마세요. 아 안돼 아닙니다 헬퍼님. 아니에요 헬퍼님 나중에. 아, 나중에 가지고 해야지. 태우 리메이크는 방어구 뭐 줘야 됩니까? 생생이가 반반 아니가? 오 리메이크 전후. 아 잠깐만 이 채팅창 잠깐만 유튜브에 가지 않나 이거 채팅창. 마 저기요 이거 채팅창 유튜브 올라갑니다. 아 스포하지 마세요. 와 잠깐만. 어 뭐야 상대 다 터지네. 자 난사 이걸 어떻게 편집해 옆에 있는 걸 채팅창을. 아 채팅창 다 봅니다. 어 근데 왜 한 번도 안 지네. 와 여러분들 지금 이 덱이 13연승 중이에요? 아니지 13연승은 아니지. 와 근데 뭐지 이거 이제? 최근에는 제가 채팅창 옆에 있는 걸로 다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근데 그 음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걱정입니다. 음질이 요즘 좀 많이 안 좋더라고. 에반이 한방? 에반이 한방? 손흥이 한방? 와 뭐야 예? 스킬 속고 왜 이렇게 잘 나가요? 자 반사. 자 오. 자 연이 무력화. 1인이면 반반이지. 옛날에 저 델론즈 펜타키 1대1 그거 할 때도 반반 델론즈 반반 했었는데 1인이면 반반이지. 태우가 좋은 게 반사 면역 되고 상태 이상이 되니까 1대5 해도 와 괜찮을 것 같은데 태우 진짜로. 야 근데 진짜 다 이기네. 와 이럴 수가 있나. 광희의 검시. 자, 난 참, 근데 요즘에 챈스는 것도 많아가지고. 어, 자, 이번 판 좀 위기입니다. 상대들 굉장히 좋아요. 자, 레벨이 개 높아요, 일단. 그리고 지금 연희가 벌써 자요. 야, 이게 제일 위기입니다. 드디어 이제 한 판 지는 건지.
태우 두 마리 있다고요? 태우 만렙짜리가 두 마리가 있다고? 자, 대웅성. 야, 이거 최대 위기. 이번 판 최대 위기입니다. 자, 이거 최대 위기. 지면 끝이에요. 자, 이게. 아, 위기. 진짜 위기야, 이거. 진짜 위기다, 진짜 위기. 자, 위기 저 손오공을 어떻게 잡습니까? 아이고, 위기.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셉니다. 넝쿨 나무 요분. 일단 해방을 쓰고요. 아, 근데 이거 반사 면역 없네. 우와, 데미지. 아, 멜키르 38. 아, 이게 반사 들어와가지고 챈슬러 저거. 아, 반사가 더 아프네. 야, 이거 한판 지네. 와, 역시 여러분은 마스터. 마스터는 마스터. 어, 뭐야. 역시 마스터는 마스터 아닙니까. 굉장히 고군분투했지만, 야, 역시 손오공은 손오공이네. 까비 아령.